네 번째 단계입니다. Add some logging. Logging을 좀 추가할 거예요. Logging은 뭐냐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동작하고 있다고 해서 로그 파일이 나오죠. 그 로그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먼저 mix.exs 파일에다가 application에다 extra application logger 이 항목을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mix.exs 파일 어디 있나요? 닫았군요. mix.exs 파일 이겁니다. 여기서 application 부분 들어가서 extra application logger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리고 config.exs 파일 있죠? 여기다가 config logger compile time 쭉쭉쭉 해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config.exs 파일입니다. config.exs 파일 이 부분 있죠? 지금 현재 이러한 데이터가 이미 config 하나 해둔 부분 있죠? 여기다 또 다른 컨피그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뚱한 게 또 붙었네요. 다시 복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컨피그 로그 예 됐습니다. 지우고 컴퓨터 잘하죠. 컨피그는 말 그대로 컨피그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환경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 GitHub URL을 지정한다거나 혹은 compile time fuzzy level이라고 하는 이 키죠. 키의 value로서 info를 넣은 겁니다. 이 info로 가는 것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로그 할 내용이 뭐냐는 거죠. 로그 할 내용이 debug info one error 네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제일 낮은 것이 debug이고 제일 센 것이 error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의 정보를 우리가 원하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싶다. 그러면은 디버그를 누르면은 온갖 정보가 다 나오고 그렇지 않고 에러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에러만 나옵니다. 그죠? 디폴트는 다 디버그 아니면 인포예요. 보통 인포 정도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 1 에러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터미널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한 바꿔줘야 될까? 이번에는 GitHub issues EX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require logger 추가하고 ex 파일이죠. 여기에 require logger 있나요? 있으면은 안 해도 되고 없으면은 추가를 지금 현재 열어놓은 것이 예전 4번입니다. 4번이니까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def 모듈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require logger 하고 그리고 패치에 로그 인포 요 내용을 추가를 하죠. 패치에 여기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이 내용을 추가를 로그 인포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게 끝이 아니죠. 밑에 핸들 리스판스 있죠. 핸들 리스판스 부분에 요 두 문장을 또 추가합니다. 로그 인포 로그 디버그 인포와 디버그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핸들 리스판스 이 부분입니다. 위에다가 두 개를 추가를 하고 그럼 또 다시 할까요? 지금 보시면 에러가 하나 떠 있네요. 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닫아 놓을까요? 잠시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한 다음 이제 나머지 그대로 이슈 CRI 프로세스 IX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다시 열고 IX 환경인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컴파일 해야 되겠죠. 새로 컴파일 한 다음에 IX 환경을 여는 옵션이 SMIX입니다. 그런 다음에 K 하고 지켜보죠. 패칭 데이터 제대로 동작하는군요. 그죠? 그대로 첫 번째 걸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앞에 이제 뭐가 떴나요? 이전과 다른 점 요런 인포라고 하는 인포 로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죠. 패칭 페다 뭐뭐 뭐로 돼 있고 가드 리스판스 뭐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방금
작성했던 파일의 어떤 부위에서 이 어느 지점에서 이런 메시지가 도출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를 생성한 코드가 어디인지